빵, 둘, 셋, 기다리라. 그러면 저기 지금 약품 끼워드릴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저 어떻게 생겼는지 봐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 힘들어요. 쉽게 지치지 않아요. 야, 좀 짱 멋있죠? 몽환적인데? 아, 오늘 뮤비 처음 쉬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연기 톤이 다 맞죠? 그럼 뭐라 그래? 좀 성의 있게 막 리포터처럼 진짜 MC처럼 오늘 처음 뮤비를 찍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형 이렇게 봐, 너가 여기서 봐. 오늘 뮤비 이렇게 처음 촬영해봤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재밌어요. 끝이에요? 아, 너무 설레고. 예, 네, 뮤비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한번 보게. 왜 이렇게 꿀렁꿀렁거려, 너 카메라 앞이라고. 이렇게 나처럼 해봐. 그러니까 승준아, 오늘 기분이 어때? 지금 어떻게 어때? 다 기겁하셔. 어떻게 생각해? 오늘 밥 먹을까요? 처음 뮤비 한 거예요, 저러고? 진짜 실망이다. 네, 처음 촬영해서 기분 좋았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올라가. 가자. 그래, 이따 밥 먹고 왔다 보자. 제가 이거 태어나서 처음 껴봐가지고 뭔가 되게 이상해. 같은데 안 털리냐? 형한테 털지 마 그냥. 그리고 원래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랑 반짝 도연이랑 바싹. 너 바싹 도연이야? 왠지 바싹하니까 저 바삭한 거 같아. 약간 어 맞아요. 찬양했다고요? 우리 또 동생들이 또 형 귀 좀 세워주려고 너무 뭐 예쁜 마음을 가진 우리 엑소원 동생들. 아, 제가 동생들 말 잘 들어요. 네. 좀 제가 순종적이라서 아주 바람직하고 편한 분위기의 엑소원. 오, 야 미니야 왕자님 같아! 좀 따라할 수 있겠죠? 와. 오 높게 떴다. 어떻게 놀지? 그러면 저 어떻게 놀아야 하는 거야? 나 중심이 안 잡아. 어떡해요? 오, 멋있구만. 옛날엔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감을 좀 많이 잃었어. 태권도 할 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애기 때는 했는데 아주 애기 초등학교 1학년. 저는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형, 태권도 무슨 띠예요? 어? 뭐, 몇 단이? 태권도? 태권도? 나 노란 띠. 노란 띠? 어. 네, 아.
형 생일 선물로 노래 불러줘. 노래요? 생일 그거 말고 그건 너무 다 하는 거니까. 아 좀 특별한 거. 이뻐 이뻐요. 아 죄송해요. 알았어 고마워. 호준이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저요? 저는 옆에 형들만 있어도 돼요. 그 형들이랑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저요? 야식 파티? 이렇게 거대하게 한장 차려가지고. 오, 뭐 먹고 싶어? 저요? 막 피자, 치킨, 보쌈, 족발 이런 거 다 다 먹을 수 있어? 떡볶이. 네. 그날은 이제 무장해제 하는 날이야? 배 터지는 날. 아 그래? 들어와 봐. 집에서도 이런 거 있어요. 딱 이 자세. 생각을 많이 해.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야 성숙해진다. 난 성숙해지네. 생각을 많이 해.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 사람 생각 많이 해. 생각 많이 해야 뭐든 준비가 된다. 말도 말 못할. 아, 흰물이 잔다. 해줘야 돼. 한결이 형, 나와봐요. 과자 먹을 사람. 한결이 형, 나와봐요. 야, 이제 나오래. 하기 싫진 않아. 이거 사진 어떻게 봐요? 아! 목장이었어. 저짝 봐봐, 저짝.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사진 잘 찍냐? 야, 놀라지 마. 봐봐. 오. 너 좀 한다? 야, 승우 형 찍은 거 보여줄게. 너 좀 한다? 굉장히 잘하네. 야, 잘 찍었다. 좀 잘 찍었죠? 귀엽지 않습니까? 약간 재롱붕.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려고. 제가 왔는데 잘 겁니까? 나 뭐 하고요? 제가 왔는데 잘 겁니까? 나. 어? 뭐 하고 계시나요? 우산 쓰고 있잖아요. 왜 우산을 쓰고 있죠? 심심해. 친구가 없나요? 여기 계시잖아요. 내 친구. 오늘 뮤비를 처음 찍었잖아요. 네. 그쵸? 오늘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우선 재밌어요. 이렇게 이쁜 세트장에서 이런 세트들과 함께 저희의 목소리가 담긴 음악으로 촬영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제 앞에 있는 잘생긴 민이라는 친구와 함께 해서 그러면 도현이가 소감 한마디 하자. 네, 사실 오늘이 되게 의미가 있는 하루인데, 사실 저 처음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는 거고 사실 생각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들기도 한데 사실 힘든 거나 재미있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수고했고 내일까지 부산에 촬영해서 진짜 멋있는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유한씨, 오늘 처음 뮤비를 찍었잖아요. 제가 엑소원이 되고 나서 첫 앨범의 첫 뮤비를 찍었는데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멋있고. 근데 아직 제가 개인 컷을 안 찍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한테 막 힘내라고 좀 해봐.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아까 제일 많이 잤어. 뭐래. 다 잘하니까. 아. 다 잘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뭐 뮤비 정도는 가뿐하게 잘 찍어내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동표야, 승현이 형 여기 보고. 자, 제 말 들리시나요? 아 일단 한마디씩 해주시죠. 요즘 많이 잤고요. 저 오늘 한숨도 안 잤어요. 진짜 좀 자주 했어요. 안 잤는데. 아 저는 감독님들이 호응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되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구나.
앞으로의 각오를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여기 미니 없죠? 미니.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약간 무슨 대왕 같지 않아요? 염라대왕 같잖아. 헐. 거쳤어. 아이고 안타까워라. 저 구멍 뚫어서 날리고 죽어. 답답하겠다. 의사 형 스프레이 뿌린데 얼굴에? 어 얼굴에다 바디 페인팅. 진짜요? 엑스원. 진짜요? 이렇게 아 이렇게 뿌리고 막 한대. 이 옷에다가요? 당연히 뽕이지. 어. 거짓말이요. 어디 가야지? 기다려주세요. 저만 끝나면은 다 같이 가는 거죠. 인상이 빼고. 인상 원래 코드를 죽여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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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